YGM에서 운동하고 있는 장민혁이라고 합니다. 미호크입니다. 매 눈이라고 이제 해서 미호크라고 추천받았습니다. 머리 선수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오늘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호크 선수가 지금 많이 주는 게 들어보여요. 혹시 신세계 이후에 많이 혼나셨나요? 와,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뒷손을 많이 못 보여줘갖고 이번에는 이제 뒷손으로 아마 보내지 않을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번엔 좀 긴장을 덜하고 원래 실력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근데 오늘이 제가 볼 때 더 긴장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인터뷰가 거의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도 시합 때 잘하긴 하는데 일단 이것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압박감에서 지금 인터뷰도 처음 하는 거고 관객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것만 이겨내면은 뭐 무난하게 피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고등학생 파이터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때 못 보여줘갖고 이번에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일단 이번 것만 잘 이겨내고 올라가서 그냥 천안장이랑 프로룰로 한번 해보시죠. 아, 이제 프린스 선수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좀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용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하면서. 지금 모아이 선수가 1월에 이제 유지수 선수와 붙게 됐어요. 어떠신가요? 강한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아이 선수가 진다면 프린스 선수 출격하시나요? 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걱정이 아닙니다, 솔직히.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그 선수의 두 배 정도 땀을 더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미호크 선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꼭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트클럽의 3번으로 나왔던 고승범 고돌이라고 합니다. 뭐 성실한 친구고 이 격투기에 진심을 갖고 있는 친구라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평가할 실력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격에 대해서 저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직 어리지만 더 다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보다 전적이 많고 승이 많지만 시합 내내 머리 아프게 해줄 생각입니다. 근데 전적이 다가 아니야. 너가 저 준비 잘했고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때 쓰러뜨리지 않아. 제가 파이트클럽 이제 참가자였었는데 보면은 뭐 매드카우 선수라든지 노잼 선수라든지 뭐 나또깨비 선수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런 선수들처럼 넘버링을 뛰고 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4경기 화이트클럽 고돌이 입장. 이어서 블랙코너 미복 입장.
중앙! 버팅 조심하시고 후드부 척추라인 로블로 오블토피 엘보 안면의 뒤꿈치 오케이? 오케이? 글럽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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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파이트! 볼만 잘 까는 거. 그렇지. 천천히 때리면 돼. 잡아놓는 거밖에 없어. 좋다. 헤이!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헤이! 헤이!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잡고! 그렇지! 헤이! 자, 오른다리 먹어! 오른다리 먹지!
준비해. 아니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파운드 한 대씩. 그렇지. 아니야. 없어. 아니 잡아라. 잡아라. 없어. 상처 없어. 그럼? 잡아라. 그렇지. 잡아놨다. 아니야. 그렇지. 네가 나 이기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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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다시 움직여. 일본 그렇지. 그렇지. 움직여. 좋다. 아니야. 좋아. 괜찮아. 눌러놓고.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판정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세 명의 심판 판정 점수 모두 30대 7, 30대 16, 30대 25 만점에 출연한 세 명은 민호! 장민호! 잘했습니다. 승자 뉴욕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선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힘들게 시합에서 해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1라운드에 이제 끝낸다는 거를 너무 시간 나머지 힘을 너무 써가지고 2, 3라운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로 세미프로 전적 5승 무패를 기록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컴퓨터의 그 고등학생 대결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붙여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선수 앞으로의 힘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두리 선수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진짜 너무 아쉽네요. 프로 경기는 아니었지만 진짜 제가 프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은 끌어내는 것도 이제 미오코 선수가 잘했고 제가 거기에 끌려나간 것도 이제 제 잘못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제 걸 하지 못하고 좀 말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블랙컴퓨터 무대에서 계속 볼 수 있겠죠? 네, 불러만 주신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무대에서 할까요? 고두리 선수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축하해요. 긴장 안 하려고 해도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마지막에 3라운드에 너무 지쳐가지고 지친 모습 안 보이려 했는데 결승이 많이 연습했다. 잘했네. 상대가 지쳤어. 기분 좀 많이 좋네요.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고도리 선수가 그때 오디션에 천안장이랑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플링을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번에도 작전일 타격도 물론 앞손도 많이 활용하지만 이제 그래플링을 계속 섞으려 했거든요. 상대방 지치게 하고 저도 레슬링이 강하다 생각해서 해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고도리 선수가 그래서 살짝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더 갈고 닦아서 일단은 시합을 더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떠는 거? 그것만 조금 개선되면은 진짜 고등학생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붙여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뒷바라지 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체육관 형 동생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단 두 경기만을 너무 아쉽네요. 제가 진짜 준비할 때는 진짜 막 그런 기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때 그 자신감 다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좀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너가 참 끝에서 너가 좀 잘 푸는 스타일이야. 너 마지막처럼 싸웠어야 돼. 아 근데 체력이 마지막엔 안 됐습니다. 킥 더 차면은 그게 될 수 있었는데 보였는데 그걸 1라운드 했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딱 쳤을 때 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세요.